연식이 좀 있는 수입자랑들 같은 경우는 구입을 하실 때 고려하실 것들이 항상 수리비잖아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영역이기도 하고 차는 항상 명심하셔야 되는 게 차량을 구입하셨을 때 차량의 가액은 되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연식이 오래되니까. 문제는 부품의 가액이 떨어지진 않아요. 차량의 가액이 떨어지는 것만큼 부품값이 떨어지면 좋겠지만 오히려 연식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부품은 애프터보다는 정품을 사용하게 되고 부품값은 신차값과 동일한 상황이 돼요. 요 정도 연식의 X5 정도를 구매해 오신다, 그래서 싹수리하고 싶다, 예산은 300만원입니다 200만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실제로 진짜 많거든요. 보통 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1000만원 들어가요 진짜. 그래야 좀 깔끔하게 탈 수 있는 상태가 돼요. 더 들어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열어봅시다. 자, 시작합니까? 겸손하게.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우석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BMW X6 차량. 2바디고 271 모델이에요. 그리고 엔진은 M57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6기통 디젤 엔진 중에서 약간 구형 모델로 생각하시면 돼요. 경매로 차를 구입해서 차량의 상태도 모르시고 경매로 구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실제로 중고 매매상 가셔서 차량을 구입하는 가격과 경매로 구입하는 가격의 갭이 그렇게 아주 많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차량의 상태를 알 수 없는지라 큰 모험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 엔진의 특징이 이 흡기 매니폴드 누유가 되게 많고요. 후드를 오픈하고 제일 먼저 보는 게 이제 요 모델 같은 경우는 요 부분의 파손 여부를 확인해요. 근데 지금 보면 요게 이미 파손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잘 모르시지만 요게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요거. 이게 벌어지면 문제가 여기에 빗물이 떨어진 물이 이 엔진룸으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인젝터의 노즐 파이프 같은 거 다 여기 부식이 지금 돼 있죠. 상부에 보면 여기 위에 눈으로도 보일 수 있게 이렇게 녹이 나 있어요. 눈에 딱 띄게. 눈에 띄는 부식이 있고 이게 이제 요 밑으로까지 물이 흡수가 돼서 스며들어서 인젝터의 몸통에 부식이 일어나 버리면 그 부식으로 인해서 실린더 헤드를 꽉 잡아버리는 증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고착, 인젝터의 고착 증상이 일어나고 고착이 돼버리면 탈거를 할 때 인젝터를 파손시키는 거는 기본이고 심한 경우에, 더 심한 경우에는 엔진을 내려서 헤드까지 교환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작업 전에는 이거를 미리 알 수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지를 해드렸고 여기 보시면 요 엔진 같은 경우 제일 많이 누유되는 부분이에요. 흡기 매니폴드. 여기에 기름이 엄청 많이 새고 있어요. 요 밑에 보면 스웰 플랩이라고 해서 이 가변으로 열고 닫고 해지는 밸브가 있는데 그 밸브에 누유가 되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매니폴드 전체를 교환해야 되는데 그럼 매니폴드 가격이 비싸니까 요건 개조를 해서 누유를 잡을 거고 이쪽에는 지금 오일 누유가 되게 심한 게 확인이 되죠. 여기 밑에 막 범벅이에요. 범벅. 흡기 매니폴드를 탈거를 하면 누유되는 부분이 좀 더 확실하게 좀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차량이 입고됐을 때 제일 특이점은 뭐냐면 엔진 소리가 일정치가 않아요. 우국 소리가 나거든요. 플라스틱 냉각수 라인이라든지 아래쪽에 있는 댐퍼 뿔이라든지 그런 건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문제는 록한 커버를 교환하려고 하는데 커버를 조여주는 이 볼트들도 부식이 일어나요. 결국은 이놈이 문제인데 이놈으로 부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작업을 하면서 좀 봐야 돼요. 요 호수도 좀 누가 있네요. 아, 전반적으로 이거 상태가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여러 군데가 좀 아픈 것 같아요. 일단 시운전 한번 해보자고요. 이때 나왔던 이바디 X5, X6, 270, 271 요 두 모델의 경우에 그때 이제 되게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나와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었어요. BMW가 이때만 해도 자동차를 남자들의 전유물처럼 만든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핸들을 굉장히 무겁게 만들었어요. 이거를 사오신 분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말씀이 이 차 왜 이렇게 핸들이 무거워요? 그러시거든요. 진짜 무거워요. 이 70, 71 이 두 모델은 핸들을 가뿐하게 돌리는 맛이 사실 없고 굉장히 무겁고 꼭 파워가 안 달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얘기들을 진짜 많이 하세요. 사실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정도는 생각하시고 구입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차량은 122,660km를 주행했어요. 운행거리가 아주 많은 차는 아니고 혹시 모르니까 뭐 작업이 다 끝나고 나서 뭐 이런 것도 문제가 있었네 하는 것들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운행을 하고 작업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속력도 괜찮고 전반적으로 좋은데 출발할 때 약간 울컥거림이 있네. 이 미션에서의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긴 한데 전체적으로 변속 타이밍이나 그런 건 나쁘지 않고요. 고장 코드는 가열 플러그 코드가 있어요. 가열 플러그 코드가 6개 전부 다 있는 걸로 봐서 가열 플러그 모드라고 플러그도 다 갈아야 되는데 잘 빠질지 모르겠어요. 문제 없이 풀러지기만 하면 고맙겠는데 그게 가장 큰 관건이에요. 사실 볼트들이 부러지거나 하는 게 저희한테는 가장 큰 변수거든요. 이 정도 연식 차들 M57 엔진들 카바 열려고 열어보면 100대 중에 98대가 부러진다고 보는 게 맞아요. 솔직한 얘기로 안 부러지게 작업하는 건 자신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부러지는 거는 풀면서 부러진 거는 아예 방법도 없고 유턴을 한번 해보고 유턴을 하는 이유는 집으로 돌아가려는 이유도 있지만 BMW가 트랜스포 케이스의 문제가 되게 많기 때문에 아이고 힘들어 팔 진짜 아파 혹시 트랜스포 케이스 문제가 없나 한번 본 건데 유턴을 해도 TC의 상태가 나빠 보이지 않아요. 출발할 때 울컥거림이 좀 심한데 이거는 미션 오일을 교환을 하고 그러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고 약간 6단 변속기들이 로봇처럼 움직이는 느낌이 좀 있기는 하고 지금의 8단처럼 막 부드러운 변속은 아니니까 거의 다 이제 엔진 자체가 필링이 별로 이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게 엔진 소리가 공회전 때 약간 이상한 소리가 좀 나거든요. 그거랑 연동해서 초기에 스타트가 이상할지도 몰라요. EGR 밸브의 작동이 조금 이상하거든요. 지금 엔진에서 오리 울음소리가 나요. 꽉꽉꽉꽉꽉 꽥꽥인가? 그런 소음이 나요. 원래 이 M57 엔진들 약간 그런 소음이 나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엔진이 약간 스타트할 때 약간 무겁고 이렇게 울컥거림이 생기는 것 같기는 해요. 미션 자체의 문제로 보이진 않아요. 제동 어후 브레이크가 떨어. 브레이크 페달이 디스크도 휘었나봐요. 디스크에 런아웃도 있는 것 같고 하체도 지금 상태가 아주 썩 좋아 보이진 않은데 사실 좋은 게 있다는 게 좀 이상한 거예요. 사실 지금 상태 하체까지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오일이 범벅이네. 오일이 전체적으로 아주 범벅인 상태고 하체는 어떤가? 여기 약간 뒤로 밀려있고 인터쿨러도 샜나봐 이거 실에서 그치? 다 그냥 뭔가 접합하는 액체가 들어가는 라인은 다 흘렀네 그치? 일단 오일류는 다 바꿔야 되고 DPF도 해야 되고 미션 여기 실 여기 샌다 이거 얘는 괜찮을까? 또 안 좋은 것 같은데 만지면 다 안 좋아 안 만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기프가 이게 3단이네 이건 뭐 오일 갈면 되고 거미 좀 쳐 있고 아, 돈이 많이 나오겠는데 많이 나오겠어 한번 시동 한번 걸어줘 볼래?
들려 오리 소리? 안전자에 오리 소리 들려? 지금 차에서 오리 소리가 나요. 오리 한 마리가 꽥꽥거리고 있어요. 오리. 네, 사실 오리 소리라고 하기보다는 이 안에 다이어프램식의 고무가 들어가 있어요. 고무가 찝히는 소리예요. 고무가 땡겨졌다가 났다 땡겨졌다가 났다 하면서 거기서 피리 울음소리처럼 나는 거거든요. 요거는 지금 이 EGR 밸브랑 EGR 밸브로 컨트롤하는 이 솔레노이드 또 액추에이터까지 같이 교환을 해야 되고, 일단 오일 로유 때문에라도 먼저 여기 좀 뜯어봐야 되니까 한번 작업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요 작업은 우리 이영담 주임, 우리 에이스 흡기랑 인젝터만 하고 뭐 브로커한 카바 볼트까지만 먼저 싹 뜯어보자고. 솔레노이드까지 같이 바꿀 거거든. 시작을 한번 해보자고. 카울 카바는 이거 다 깨졌거든. 이거 못 써 이거. 지금 요 정도 주행거리랑 요 정도 연식이면 쇼바 내가 아마 다 나갔을 거고, 앞쪽에 그 쇼바 위에 달려있는 완충을 해주는 스펀지가 다 박살이 나 있을 거예요. 아직 소리만 안 날 뿐이지 나중에 작업하면서 보면 분명히 다 삭어서 없어졌을 거라고 판단이 들어요. 이거 아예 안 들어있네? 여기도 없어. 스펀지 안 꼈어. 이게 마운트를 바꾼 건데 아마 이거 뜯었을 때 얘가 스펀지가 분해돼서 없어졌었나 봐. 없으니까 없는 건가 보다 하고 그냥 조립한 것 같아. 스펀지 역시 분해해서 껴셔야겠다. 타이밍 죽이기 이상한 소리 나네. 밸브 트랜지스터 학습하나 보다. 지금 다 풀고 여길 풀으니까 네가 거기 잡아야 되잖아. 그치? 그대로 고정된 상태에서 제일 풀기 힘든 볼트를 먼저 싹 풀어놓으면 그 다음에는 작업에 공간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일을 할 때 이 볼트들을 푸는 순서도 되게 중요해. 그게 이제 지능과 관련이 있거든? 지능이? 지능. 아, 네. 빵! 이게 EGR인데 진공식 거버너를 이용한 EGR. 얘가 터졌을 수도 있고 얘가 터진 게 아니면 저희 솔레노이드가 문제인데, 내가 EGR이 들어오는 공기를 열고 닫고 하는 거거든. 시간이 지나면 닫히면 얘가 터진 거야. 다이어프램이 약해도 소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차량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진공의 그 범위가 있는데, 브레이크도 나눠 쓰고 다른 진공 솔레노이드를 다 쓰는데 얘가 세면 나머지 진공들이 딸리는 거지. 일단 가변 흡기를 없애버리는 거지. 없애서 공기가 그냥 무조건 양쪽으로 다 들어가게. 단점은 진짜 핸들이 부러워. 핸들을 그 군대에서 있을 때 군용차 핸들 놀리듯이 놀리면 힘들어.